마지막 오른발에 스윙이 나와야 돼. 라켓 세우고. 네. 이게 밝아고 밝아면은 박자 느려지잖아요. 자세 낮춘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셋, 셋, 셋. 네, 셋 박자에 앞에 손목이 나와야 돼. 마지막 발. 거의 대부분 발이랑 팔이랑 떨어놓으신 분이 있어요. 치고 발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많으신데 항상 박자 하나 둘 셋 깔끔하게 스윙도 짧고 짧게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스윙이 너무 세게 가면은 스윙도 커지고 공도 짧게 가요. 타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타점은 다 달라요. 공이 뜨면은 살짝 세워서 손목이 나오는 거고 아까처럼 자세 낮춘 상태에서 낮게 오면은 그거에 맞게 자세 낮춰서 가는 거고 공이 낮으면 낮게 갑자기 뜨면은 서서 떴을 때 지금은 그냥 드라이브식이어서 발 힘이랑 같이 중심 스윙도 손목을 칠 구간에서만 손목 힘을 줘야 되는데 스윙 자체가 크시고 딱딱하신 분 있잖아요. 힘이 잔뜩 들어가시고 그러면 아마 공이 밀려서 나갈 거예요. 힘 풀고 있다가 공 치는 타이밍에 힘을 줘야 돼. 손목 힘. 코트는 어떻게 하면 되나? 그렇게 들어가나요? 코치님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눌러줘야 당연히 밑으로 눌러지게. 근데 만약에 뒤에서부터 손목 힘을 써버리면 뜨는 거예요. 빨리 돌려와서 앞에서 손목. 아, 코트는 눌러주는 앞에서. 느낌이네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눌러라 생각하면. 그러면 코트랑 스매시. 네. 아이고. 스매시 아무데나 주셔도 돼요. 항상 치고 가운데 받다가 보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직선 했으면 바로 다시 밀어서 스매시. 언제 직선을 놔야 되고 언제 타격을 놔야 되고 이제 70% 보기로 했잖아요. 직선을 놓으면은 70% 내가 이제 잘하는 것도 살려야 돼. 내가 오른쪽 스매싱이 좋으면은 직선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 이 사람도 직선으로 줄 수가 있는데 근데 앞에 사람들은 아마 뒷사람을 많이 띡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면은 직선이지만 만약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대각 틀어버리면은 앞에서 직선 빠르게 넣으면은 라운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커트 정교하게 또 코스별로 날카롭게 주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늘 항상 말하시지만 네. 여유가 필요해요. 여유. 네, 몸에 너무 힘 잔뜩 들어가고 네. 팔도 힘 잔뜩 들어가면은 분명히 누르고 싶어도 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손목 힘만 잘 쓰면 돼요. 짧게. 자, 들으셨죠, 여러분들? 잘 좀 합시다,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주에 안녕. 안녕.